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아침이로군. 아유, 오늘 빨리 밥 먹고, 아유, 출근해야겠다. 아, 오늘 아침 반찬은 몰려나? 기대되는걸. 아유, 여보! 아, 오늘 아침은 뭐야? 어, 뭐야, 이거! 당근이잖아, 당근! 아. 아유, 미안해. 오늘 나도 일찍 동창회가 와야 돼가지고,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당근이라도 준비했어. 빨리 먹어! 굽는 것보다 낫잖아! 아, 아이, 그렇긴 하지만, 아, 여보, 오늘, 동창회 가는 거야? 오늘 그럼 몇 시에 오는데, 몇 시에? 오늘 조금 전 늦은 저녁에 올 것 같은데, 퇴근하고 오면, 애들 밥 좀 차려줘! 아, 이럴수가. 밥까지 차려줘야 돼? 아, 알았어. 오늘 동창회 잘 다녀오고, 아이, 당근이라니, 아이, 당근이라도 먹어야지. 아, 아이, 요리야, 일어났어? 에우라야, 빨리 밥 먹어. 빨리 유치원 가야지.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오늘 유치원 쉬는 날인데. 오늘 유치원 쉬는 날이야? 아이, 몰랐네. 아. 토깽이 여기 앉아있어. 아, 요리야. 뭐? 토깽이, 어? 지저분하다. 응?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아가지고, 어? 지저분하네. 토깽이는 버리고, 아빠가 아주 이쁜, 새 거, 새 인형 사줄게. 어? 싫어! 왜? 싫어, 토깽이, 토깽이한테 정들었단 말이야, 싫어. 어? 뭐라고? 뭐? 새 인형을 사준다고? 아빠! 아빠! 왜? 그럼 나 또 게임기 바꿔. 이 게임 질렸어. 새 게임 사달라는 거야? 안 돼, 너는! 어, 저번에 나 게임팩 사줬잖아, 게임팩. 그거 벌써 다 했어? 다 했지, 다 깼지, 다 1등으로 다 깨뿌렸지. 응, 안 돼. 요루는 이거는 아. 어렸을, 요루가 이거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가지고 놀았나, 저 인형이. 그래서 안 돼. 나는 이거 엄마 뱃속,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놀았거든. 거짓말 치지 마. 아, 빨리, 봄새야, 너 오늘 학교 가지? 아, 맞아, 나는 가는데. 아, 빨리 앉아서 밥 먹어, 빨리 이제 가야지. 요루, 너 유치원 안 가냐? 쟤 오늘 유치원 쉬는 날이래. 됐다. 아, 오늘, 그리고 엄마, 오늘 엄마 아침 일찍에 동창회 간대. 그런 줄 알고 있어. 아빠, 요루는, 아빠. 근데 그거 동창회 아닌가? 아, 아니야, 아니. 에, 요루야, 오늘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알았지? 바둑이랑. 알겠어. 아, 일단, 빨리 먹자고. 좀. 야, 야, 봄새 이제 가자. 밥 먹었으면. 에이, 학교 가야지. 엄마, 남자 잘 만나고 와. 아이, 뭐, 남자를 만나고, 아니거든. 야, 아, 요루야, 집 잘 보고 있어. 엄마랑. 아, 엄마는 나가는구나. 안녕하세요. 간다. 봄새야, 빨리 가자. 봄새야, 너 새 게임 살 생각하지 마. 아빠가 절대 안 사줄 거니까. 새 게임, 알았지? 아니, 게임기 질렸단 말이야, 사줘. 안 돼, 안 돼. 봄새 잘 가. 아이. 아이, 이거 요루루 인형이 이거 낡아가지고, 저거 먼지도 많이 쌓이고, 지저분한데. 새 인형을 사줘야 되나? 근데 요루루는 저 토끼 인형밖에 안 가지고 노니까 이거 고민이네. 엄마, 동창회 잘 갔다 와. 집 보고 있을게. 잘 다녀와. 진짜 이제 나 집에 혼잔가.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토끼랑 놀아야겠다. 토끼가 오늘은 나랑 뭐하고 놀까? 오늘 나랑 이산오리 할래. 이산오. 아침에 당근을 너무 많이 먹었나? 잠깐만, 토끼가 알패야. 토끼니, 나 화장실 가면 혼자니까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알패야, 화장실 가세요. 미쳐, 미쳐.
내가 좀 괜찮네. 물 내려야지. 단절했습니다. 와, 토끼가 이제 진짜 너한테도 친구들이 생겼어. 그 이상한 경비 할아버지가 얘네들 진짜 진짜 비싼 인형이라고 하던데. 와, 진짜 이쁘게 생겼구나. 그래도 네가 최고야, 토끼가. 난 네가 제일 좋아. 반갑습니다. 아, 뭐야? 오빠야. 뭐야? 너 네? 벌써 아빠가 벌써 다 인형 사준 거야 너한테? 아니 나도 게임기 바꿔달라니까. 뭐야 그럼 뭐야? 그게 어디서 났어? 그 똥 싸러 화장실에 갔다가 토깽이를 가지고 왔었거든? 네, 실수로 토깽이를 변기에 빠뜨렸는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나 착하다고 이거 세 개 다 줬어. 아 뭐야? 그러니까 네가 똥을 쌌어? 아 똥 많이 쌌어? 아! 어 그럼 막 똥을 싸러 갔는데 이거를 네가 토끼를 변기에다 빠뜨렸더니 뭐 이상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이걸 줬다? 아! 맞아? 맞아! 어 잠깐만 그러면 나도 이 게임기를 거기다 넣어서 아저씨 뭐 이상한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나도 많은 게임, 엄청 많은 게임, 어? 나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겠지? 아, 좋았어, 유리야. 확실하지? 너 진짜 그 거짓말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 알았어. 나 간다, 간다. 나도 게임기 받아야지, 새 게임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똥이 마렵네. 봄수가 똥이 마려워, 아이고. 아이고 똥을 싸야겠어. 아이고 나도 아이씨 똥 싸면서 심심하니까 이거 게임기를 게임기를 하면서 똥을 싸. 게임기가 변기로 빠져버렸네. 어떡하지? 안녕. 나는 경기에 사는 산신령이라고 한단다. 산신령 아저씨, 산신령 아저씨, 저 변기에 게임기를 빠뜨렸어요. 네가 떨어뜨린 게임기가 이 아주 비싼 최신형 닌텐도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떨어뜨렸어요. 다른 거라면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최신형 컴퓨터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떨어뜨렸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떨어뜨리지 않았니? 이 낡고 오래된 게임기도 말이야. 이건 별로 필요 없는데. 아니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떨어뜨린 거 이거 두 개예요. 아우 정말 이 두 개를 떨어뜨린 게 확실하니? 맞아요 맞죠. 이 녀석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 그건 좀 아닌데. 네가 떨어뜨린 건 이 오래된 게임기란 걸 알고 있다. 정말 못된 녀석이군. 너는 자, 이 문제집이나 받아라. 구단이나 외우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게임기들은 내가 가져가. 안 돼요. 가져가지 마요. 안 돼요. 아, 빠따! 3 곱하기 5는 35. 아니, 공수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36. 3 곱하기 7은 37. 야, 봄수야, 게임기 넣었다 두고 게임 안 하고 왜 너 책 읽고 있냐? 얘 왜 그래? 요루야! 뭐야? 아빠 왔어? 이 토끼 인형 말고 이거 앨리스 인형이랑 이거 이 비싸 보이는 인형들은 뭐니? 나 아빠 사준 적 없는데. 아 변기 할아버지가 줬어. 나 착하다고. 변기 할아버지가 줬다고? 그게 뭐야? 야. 내가 토끼 인형을 변기에 빠뜨렸는데 선생님이 조그마가 나와서 이거 다 두고 갔어. 그러니까 변기에 인형을 던졌더니 선생님이 뿅하고 나와서 착하다면서 인형을 두 개 줬다고? 야 봄수야 너 근데 게임기 어디갔어? 4 곱하기 4는 44. 야 봄수는 왜 그래 요루야? 40. 모르겠어. 산신령 아저씨 제가 뺏어갔다는데. 변기에서 어떻게 산신령이 나오냐? 그러니까 변기에 낡은 물건을 떨어뜨리면 새 거를 준다는 거야 요루야? 그래? 아빠는 안 믿는다 그런 거. 애들아 어쨌든 아빠 씻고 와서 밥 먹자 알겠지? 아, 아빠 밥 해줄게. 56. 뭐야, 쟤 왜 그래? 아, 올라가야겠다. 아, 얘 좀 씻어볼까? 근데 요루가 아까 변기에다가 낡은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뭐 새 거로 준다고? 에이.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 믿겠어? 근데 내가 저번에 샀던, 옛날에 샀던 그 골프채가 너무 많이 낡긴 했는데. 에이 너무 낡았단 말이야.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변기에다가 빠뜨려 볼까? 그럼 산신령이 나와서 새 거를 준다 이거야? 설마. 에이 풍덩. 산신령이다. 우와 뭐야? 내가 골프채를 떨어뜨렸나? 네 맞아요. 저의 소중한 골프채를 변기통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유 내 골프채 어떡하면 좋아. 그럼 이 값비싸고 이 아주 비싸 이 골프채가 당신의 것인가? 저건 100만원짜리 골프채잖아. 맞아요. 그게 제 거예요. 네 그 골프채가 제 거랍니다. 네. 아 여기 있었네 내 골프채. 아유 그거예요. 그거 주세요. 네. 그러면 골프채 이건 어떤가? 이것도 수입산인데 2,000만 원짜리라네. 그것도 제 거예요. 그 2,000만 원짜리 골프채도 제 거랍니다. 아 그거 주세요. 네 그거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줘요. 그거 하는 짓이 똑같구만. 에라이 이 골프채도 내꺼 저것도 내꺼. 내가 가져가겠네. 잘 있게 놔.
아 돌려주세요 제 골프채. 아 안돼 내 골프채.